안녕하세요. 송중혜 전 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비 오는 관계로 제가 구뭉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송정 하얀등대 쪽에 제가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서 유튜브 팬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뭉치 낚시. 그런데 그 본캔에 구멍 저인데 묻더라고요. 그 구멍지가 자꾸만 물에 내려앉는다, 까내려앉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를 감아봐라 이래 했습니다. 감아보고 그 구멍지 자체를 손에 들어봐라 이래 했습니다. 구멍지 자체를 이렇게 손에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이 구멍지 자체를 그러니까 손에 들어본 캔에 어떻습니까? 한 캔에 굉장히 무겁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구멍지는 제가 받아왔습니다. 방송을 하려고 해. 구멍지에 대해서. 그래서 구멍지를 지금 제가 찌 맞춤통에 제가 담가 놨습니다. 그대로. 자, 지금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찌 맞춤도 보시죠.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끄잡아 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끄잡아 냈거든요. 손좀 닦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요치입니다.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것 내내 요치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위에 밑에 양사방에 구멍을 갈아놨지요. 제가 지금 구멍을 요 손가락 두 개로 지금 갈아놨습니다. 뭐 때문에 갈아놨겠습니까? 지금 끝을 봐가지고는 아무 물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끝으로 봐서는 아무 물 들어올 데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 소리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소리 다한대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물소리가 들리지요? 자, 지금 요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거운 게는 물이 자꾸 내려앉겠지요. 그렇죠? 지금 바깥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요 위에 구멍이라든지 요 위에 구멍이라든지 밑에 구멍이라든지 여러분들 낚싯줄 통과시키겠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윗부분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밑부분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저도 확실한 건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 지금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손바닥에다가 물을 한번 불어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물이 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이 있지. 자, 여러분들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물이. 이래서 플라스틱 자체가 요 지금 끝으로 봐서는 아무 지장 없어요. 물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물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자, 요 위에 구멍이라든지 밑구멍에서다든지 물에 들어갑니다. 자, 요 안에 보면은 위에 빨간 데 보면은 요 이렇게 까만 데가 있죠, 여러분들. 나는 요 세로 물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가 물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위에서 들어가는지
아, 요 밑에서 들어가는지 위에서 들어가는지는 저도 확실한 건잘 모릅니다. 자, 이거 만드는 회사는 진짜 여기 나올라 그럽니다. 낚시점에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찌를 바로 만드십시오. 대묻고 싶습니다. 있지, 회사는. 이거 제가 오래전에 또 방송을 한번더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버렸습니다. 깨가지고 버려버렸고요. 자, 요거는 어저께 제가 팬분인데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넷째 하나 주고. 자, 여러분들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물에 한번 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자, 지금 바로 내려갔죠? 자, 여러분들 저 구뭉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구뭉치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떠오르지요. 그쵸? 다시 떠오르지요. 굉장히 입지는 민감합니다. 억수로 병에 돔 잡을 때는 진짜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들. 바람 영향도 덜 받고, 저는 찌를 맞춤을 요라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저는 또 하나를 더 엿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개를 더 엿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조금 더 올라오지. 그쵸? 이거는 바람 좀 없을 때, 그리고 앞에 연 거는 바람이 많이 불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두 개가 정상이지. 자, 여러분들 제가 내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거 자체는 요거 지금 금방 제가 가지고 있는 이찌 자체는 플라스티링이 아니고, 요거 자체는 나무로 되겠습니다. 요거 자체는 나무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찌를, 그날 낚시를 하고 서면 요 안에 있는 요 구멍에 혹시나 물이 들어갔을지를 모르겠네. 이거 물을 무조건 하고 불어서 빼주십시오. 안 나오도록 빼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다 불어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불어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거는 제가 병에 돔볼때 하던 주로 찝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눈이 많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백내돔 낚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플라스티링 된거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물이 들어간다면 제가 현장에서 바로 깨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된 소재는, 여러분들, 나무로 된 소재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 차이점은 없는데 조금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이 구뭉치 채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찌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곰뭉치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봤습니다. 어저께 저 팬분께 곰뭉치 준 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또 만나면은 저 찌를 또 드리든지 내가 내 물건이지만은 여러분들 낚시 하는 팬분들인데는 저런 물건이 많이 갑니다. 제가 채비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